가축축제 양도세 중과 실행이 시작되었죠. 네.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게 비과세 규정하고 다주택 중과 규정하고 규정도 다르게 돼 있고요.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낸 사람도 네.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급변하게 바뀌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 자체가 언제까지 갈지가 이제 가장 그 문제겠죠. 사실 투기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결국 수도권하고 그렇죠. 광역시하고 세종시예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예.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까? 묶어놨죠. 하라고 만든 겁니까? 맨날 하는 곳이 좋은 지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할까요? 왜냐하면 세금이 안 거치면 아니요. 슬슬 그게 근데 실제로 임대주택에 관련된 세금은 네. 세수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렇죠. 안 미칩니다. 근데 사람이 네. 결국은 다 사고 팔아야 네. 지방세 국세가 거치는데 사고 파는 사람이 없다면 지방세 국세가 안 거친다면 이게 과연 얼마나 장기적으로 펼칠 정책인가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거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것을 지금 네. 가세 강화한다고 특위에서 얘기는 했지만 네. 가세 강화한다 해봐야 세수에 크게 기여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쪽의 기여는 예, 사실 전부 다 여기 좀 손을 놓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정책의 핵심은 서민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안정화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세수는 저희가 봤을 때는 포기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책이 나오면 네. 집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집 사지 말라는 얘기는 네.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 정책에서 가격대도 아까 세무사님 말씀대로 네. 중소형만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요. 네. 그러면 내 집 마련하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할 사람들이 전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매가 상승에 따른 전세가 상승도 충분히 예견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죽어라 죽어라 서민들만 그래서 하는 정책 이게 아닌가 생각을 일반 네, 국민들 다 알거나 투자자들이 네.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이쪽 수요가 몰릴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도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국민주택을 규모를 초과하거나 6억 초과하는 것도 세제혜택 동시에 줘서 그쪽도 수요가 돌도록 만들어줘야지. 그쪽에 있는 부동산들을 처분해서 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많아져 버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 다주택 중과 규정이 네, 그렇죠. 오히려 서민들을 필요로 하는 주택들은 가격을 올려버리고 네. 대형 평수가 떨어뜨리는 이런 역효과가 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지금 25평 적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테면 업무타운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시청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권역에 25평대가 6억 미만인 것들도 사실은 이제 거의 찾기 힘듭니다. 32평은 거의 없고요. 25평도 찾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민들은 서민들이야말로 자꾸 서울의 외곽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쪽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책적으로 세무사님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 제가 혼자 이렇게 열변토한다고 될 수 있는 정책도 아니지만 좀 정책적으로 좀 모순을 좀 개선했으면 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충분히 모순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대안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에 있어서 내수 경기를 제일 활성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금이 안 거치면 뭔가 돌파구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대로 가지만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미래를 예견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세무사님. 예. 우리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모르고 정말 이렇게 진짜 왜 그걸 양떼 정책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따라가면 눈 가리고 그냥 다 따라가는 식으로 네. 해서 낭떠러지에서도 이렇게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정책이 이렇게 막 다방면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예.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예. 막 안 팔던 사람도 팔고 예. 또 계속 가져가도 되는 사람도 파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실행 이후 꼭 이것만은 알아두고 가야 된다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정부의 정책을 잘못 판단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례라든가 그런 것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선 그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중에서는 배제주 규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외적인 규정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다주택 중과 규정 시행되면서 제일 많이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자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구청하고 세무서 양쪽이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등록이 구청과 양쪽이 등록이 된 분들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때 이 주택수가 비과세 규정에서 빠지려면은
양도하는 집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2011년 6월 3일 날 2년 거주 요건이 삭제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를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양도할 때 비과세 주는 거 2년 거주는 2011년 10월 14일 날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폐지가 되면서 법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거주주택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살고 그걸 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 세 채를 갖고 있다가 내가 이거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다가 비과세가 안 돼버리면 다주택자 3주택 이상 중과세 걸려버립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서 걸려요. 두 번째 걸리는 유형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이 지금 준주거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임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걸 거주용으로 사용하면서 본인들이 이거를 살 때 환급 받았거든요, 부가세. 부가세. 예,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거주용으로 전환돼 버리면 환급 받은 부가세가 충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네. 세입자한테 단서를 달아놔요. 특약을. 네. 예,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근데 나중에 주민등록 전입을 해버렸거나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오피스텔은 1억 1억 5천짜리인데 네. 그거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가 양도세가 3억 4억 나와요. 예. 그거 월세 좀 몇 분 받자고 갖고 계신 것들 그거 부가세 한 거 받았으면 지금 주거용으로 쓰시면 오히려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짜리 같으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해놨다가 과세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외에도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전문가들도 헷갈립니다. 주택수 계산 판단. 그 다음에 아까 중과 배제 주택 중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 조항이 뭐냐면 국민 저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중에 소형 주택은 중과세를 안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 가액이 지금 1억 기준인데요. 1억짜리 소형 주택은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근데 소형 주택 중과세를 안 하는데 문제는 중과세 안 되는 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해 버리면 이건 주택수 들어가 버려요. 이게 처분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소형 주택을 팔고 일반 주택을 처분하면 소형 주택도 중과세를 안 받고 일반 주택도 중과세를 안 받는데 반대로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아버리면 일반주택 이게 중과세가 돼버려요. 그게 처분 순서 잘못돼가지고 중과세 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차라리 이걸 중과세에서 빼줬으면 네. 주택수에서도 빼줘버려야지 법을 될 텐데 네. 법에 함정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아까 중과 배제 주택들도 지는 중과세를 안 받지만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전부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건 중과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수로 이건 빠지는구나 알고 다른 집을 팔아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중과가 돼버리니까 주택수 들어가니까 또 중과세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나 비전문가들 또 준전문가들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판단하기는 너무 예, 지금 말씀 이렇게 보면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저희들 보기에. 예. 선무사님 아까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 하나요. 우리가 그 8년 이상 임대하는 거를 예.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은 구청하고 국세청에 신고 세무서 예. 또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두 군데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등록을 다 해야 되는데 아마 네. 4월 1일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 네. 구청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 자동으로 통보 가서 등록이 되도록 아마 그렇게 바꿔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아마 예. 일괄 서비스로 그렇게 지금 그렇죠. 왜냐면 예. 이런 부분은 함정을 파서 마치 국민을 골탕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국가나 세무서나 국세청이나 하나로 보는데, 거죠, 그거를 구청에 신고하고 국세청에 등록 안 했다 또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구청에 안 했으니까 너는 세금을 내라.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정책을 피는 게 아니고, 세금, 함정을 파서 세금을 매기는 정책.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법학을 가르치지만은 입법이 잘못된 거. 물론, 4월 며칠부터라도 네,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향후에도 이런 법을 만들 때는 꼭 감안을 해야 돼. 어딘지 국가기관에 한 군데만 하면은 자동으로 가는 거지. 그거 다 안 했다고 해서 세금 내라 그러면 거기까지 누가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네. 공무원들이 이원화 됐기 때문에 2일 내일 저희를 구분을 분명히 하거든요. 공무원들 네. 귀찮은 거 안 합니다. 저도 이걸 왜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되는지 뭐죠? 만원을 이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구청 내에서도 이거 주택가 가라, 건축가 가라, 뭐 세무가 가라 난리인데 하다못해 구청에서 세무사에 무슨 보고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정책을 해줘야지.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을 관장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세제 혜택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두 기관에서 입법을 할 때.
서로 입법 취지에 맞게 물론 하겠지만은 서로 지금 그걸 좀 조율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단기 맞아요. 임대사업자로 네. 등록을 했다가 준공공 장기로 바꾸면 네네. 예 지금 현재 그것이 변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주택법에서는 그것을 저기 단기 3년이다 그러면 3년을 다 인정을 해줘요 준공공에서. 그런데 네. 우리 세법에서 가져갈 때는 2분의 1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세법에서는 여기서 3년 했다고 1년 반만 인정을 해주고 최장 5년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세법은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것들은 네. 공사 기간 중에 예,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유지를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예, 다시 연장이 돼가지고 임대기간을 다 통산해줘요. 그 기간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공사기간은 물론 빼지만 공사기간은 빼지만 전체 인정을 다 해줘서 4년 8년을 빠져주는데 네. 임대주택법에서는 저기 여기에 그 폐업을 하잖아요. 집이 멸실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럼 폐업계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 완료되잖아요. 신축되면 다시 신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의무 임대기간을 통산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어디서 그렇다고요? 네? 어디서 그렇다고요?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아. 임대주택법에서는 통산이 안 되고, 네네. 세법은 통산을 해주고, 아. 네. 이제 지난번에 저기 저 기준금에 그건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등록일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제공을 했으면 그 당에 지금 임대 준 기준금액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최초로 계약 갱신하거나 최초로 계약을 맺은 것을 기준금액으로 삼도록 네. 5% 인상률 적용할 때 네네. 그거는 이제 국세청하고 국토교통부가 통일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어렵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건데 네. 세무사들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무사님들을 공부시키는 세무사님. 네. 저는 공부 안 하고 세무사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저 확실하고 빠를 것 같아서. 네. 우리 세무사들이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고 우리 분야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하도 자주 물어보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다 알아놓은가 그랬던 것이지 네. 일반 세무사님들이 임대주택법 관련 내용이지 세법만 보고 있는데 세법도 당연히 똑같겠지 그러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아. 네. 똑같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나 꼭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세미나 시간. 자, 내 땅의 노자지인지 잠자고 있는 돈을 구별하고 싶다. 전정철 교수님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전화번호 02-316-0000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명희 교수님의 펜션 사업 궁금하거나 지주공동사업 궁금하신 분들은 5월 25일 2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까지 02-316-0000 늘 상담도 열려 있고요. 세미나도 참석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 꼭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네. 올해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100% 해주는 양도세 10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네. 물론 농어촌 특별세는 내야 돼요. 20%를요. 네. 대신 요거는 취득해서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아 3개월 이내. 네. 이걸 놓쳐버리면 또 안 돼가지고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짜리로 가요. 네. 네. 3개월 전 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며칠 계약일로부터입니까? 아니, 잔금일로부터입니까? 예. 그 다음에 올해까지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만요? 지금 일몰이? 원래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는 네. 2020년까지 네. 3년간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네. 네. 작년 말에 입법을 하면서 네. 1년으로만 연장해 주는 걸로 네. 바꿔버렸는데 네. 저는 정부한테 정말로 이거 입법하는 분들한테 부탁드린 것이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 신뢰 의무를 가는 문제잖아요. 국민과 약속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네. 발표를 합니까? 네. 그다음에 법 통과된 걸 누가 합니까? 모르고 그냥 있어버리면 맞습니다. 3년 연장됐겠지 했는데 나중에 법은 1년을 만들어놔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리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부가 발표를 하고 정부 말을 국민이 못 믿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제 시장 경험상 정부가 양도세 감면해 줄 때 산 주택은 항상 5년, 10년 뒤에 남았어. 남았어요. 그렇지. 엄청 많았어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시겠지만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로 적용해준다는 경과부칙이 있었어요. 그때 집이 안 팔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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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중과 규정을 유예하면서 그때 집 산 사람까지 혜택을 주도록 돼 있었는데 요게 2012년까지는 경과부칙을 잘 끌고 오다가 지금 법률 규정이 지금 현행 법률 규정이 104조에서 1항 몇 호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7항 6항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 경과부칙을 따라와야 되는데 네네. 경과부칙에서 바뀐 조항을 안 가져와 버렸어요.
그럼 이 법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해당 조항에서 명확하게 해당 세율 규정을 안 갖고 때문에 네. 경과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론을 판단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유연이다. 정부와 국민하고 약속을 해놓고 입법에 미스가 난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줘야 맞다는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6호선을 내릴 때까지는 예,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일반세율 적용하거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6호선에서 나올 때까지는 예, 국세청이나 세제실에 예, 권위 있는 해석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위 있는 해석도 자꾸 바뀌지 않을까요? 담당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예, 입법의 어떤 그런 이게 일부러 안 해주려고 법을 놔뒀다면은 뭐 무도도록 했겠지만 입법 미스가 났다면은 바로 잡아서 예, 해석으로라도 풀어가지고 그렇죠. 예, 입법 취지가 당초에 일반 세율로 적용해줬다는 취지니까 해준다고 해놓고 그냥 나중에 어느 순간에 중과세를 적용해버린다고 그러면 누가 그 정부 정책을 그렇죠. 믿고 누가 그렇죠. 사겠냐고요. 네, 앞으로 법적 안정성 때문에 기대하는 수밖에 또 없네요. 네. 우리 서민들은 그래서 네. 이게 정말 법을 만드신 분들이 좀 정성 들여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스가 난 것이 이미 작년에 네.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다가 지금 질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법을 제도화 안 했고 아직 유권에서도 안 내리고 있다는 것은 예,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황당한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네. 국민주택 이하 규모예요. 네. 그거를 지금 추가적으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올해까지라는 일이에요? 아니. 그거는 무한이에요? 지금 무한인데 네. 아까 3월 말까지 하는 분들은 네. 소득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네. 3월 말까지는 5년. 네. 네. 그다음에 4월 1일부터는 8년. 8년. 3년이 연장돼버린 거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국민주택 이하 규모면 등록이 가능해요? 아니,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중공인도 가능하고 네. 지금 말씀드린 소득세법상 준공 임대사업자도 네. 가능하고 네. 대신 의무임대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기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준공공 임대사업자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18년 하면 70% 공제 준다는 것이 네. 등록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제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네. 20년 이상 지금 갖고 있다가 네. 지금 등록해서 8년 갖고 있으면 네. 28년 걸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렇죠. 네. 가액만 좀 더 현실화 시켜주면은 임대시장 안정화에 훨씬 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임대시장 안정화는 되는데 문제는 살 사람들이 못 사는 일이 많아지겠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잠깐 이제 아까 세무사님께서 네. 뭐 임대사업자 8년 장기에 이제 임대사업자 동시 네.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 거래되는 기존 주택들이 장기 다주택자들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 물건이 매물이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거래가 네. 그러면 수급이 이제 앞으로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초래할 거다. 네. 수급에 네. 불경이 네. 초래할 거다. 그러면 기존에 공급을 해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있었는데 기존 주택 거래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기존 주택에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규모의 아파트들이나 주택들은 상당히 가격이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앞으로 네,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예. 자 우리가 다주택 중과 규정은 입법할 때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네. 투기 수요를 막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막아져 버리거든요. 네. 시장에서 그렇지. 공급이 막아지면서 임대주택까지 또 활성화돼 버리니까 또 장기로 가버리잖아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공급이 또 막아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년 지나거나 8년 지나면 이제 폭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네. 지금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건축은 뭐 초과이익 환수제로 해서 지금 막아놨죠. 뭐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뭐 택지 개발 동구에서 안 한다 그랬죠. 공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기존 주택의 공급이 막혀진다. 결국은 기존 주택들의 가격은 지금 최근에 강북의 그 주택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강남만 오른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보면 강북의 웬만한 주택 단지도 3평대 다 10억대입니다 지금. 강남만 막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죠. 결국은 풍선효과로 찐 거예요 지금. 강남에서 20억대. 예, 20억대. 예, 좀 비싼 단지는 네. 20억대고 이제 강북도 10억대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예, 많아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정부가 주도하게 된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가 주도했다라면 좀 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뭐 마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성동구에서 줄여서 이제 마용선거였는데 네. 그쪽에서는 벌써 뭐 13억 14억 네. 저희 정부의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정부에서 네. 이렇게 좀 강한 정책을 펴게 된 게 그 부채 담보 주택 담보 대출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세지 않을까요? 네. 우리 정부 가격 상승 주동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날 수준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건 거라.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핀셋으로 딱 집어서 추위만을 딱 억제시키면서 가격 안정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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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좀 처음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화 비정상을 정상화 만든 것이 투기적에 한해서 중과세를 제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 지금 장기보유 특보험제도 해주면서 저 세율도 10% 정도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혀 안 막히는 거예요. 우습게 봐버린 거죠. 네. 정부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책을 썼는데도 안 막히니까 1차 정도 1차 써보고 2차 써보고 안 되니까 최고 고난도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게 어느 정도 정부가 이렇게 규제 정책으로 들어간다 싶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건 지금 좀 참아야 되겠구나. 예, 안정화시키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좀 정부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 정책을 비웃는 듯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정권하고 지금 정말 이게 맞물려 있는데 이걸 못 잡으면 국민들로부터 이반현상이 생기는데 어떻게든 안 잡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어떤 국민들도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거슬리지 말아라라는 어떤 부동산 투자계의 경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우리가 IMF라든가 2008년도 외환위기, 금융위기 오면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고 특히나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게 워낙 지금 포화 상태다 보니까 무슨 대책 하나만 나오면 바로 다음날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 뭐 회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다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언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지금 없잖아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지구 뭐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아 여기가 좋구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피할 수도 없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것도 또 사실은 자제시키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네. 아, 참, 또 하나 네. 빠뜨린 게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정부 정책분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우리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주택일 경우에 다주택 중과 규정 예외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면 공익사업에 수용하면서 주택을 수용하는데 그것도 세금을 중과세를 때려버리니 이상반이 네. 누가 그걸 수용을 당하려고 그러냐고요. 반발이 심해져 버리죠. 네. 재개발 재건축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중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조합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이거 세금 뒤통수 맞아버리니까 세금대로 맞아. 네. 현금 청산돼서 억울하고 현금 청산자들은 아.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조합원보다도 불리하게 가격이 그렇죠. 있다고 네. 보고 네. 또 비례율도 반영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네. 세금이 중과세가 돼버리거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거기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주택 보유자의 30%가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공익사업이 수용되는데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정말 네, 사전에 꼭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이걸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주택만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네. 네, 직계 좀비서 가고 그런 일은 네. 아니 이제 그것도 절수 방법이 있으니까 답변 네, 상담 꼭 받으시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 사업자 활성화방안 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다주택자 중과세 이제 실행 이후 이것만은 주의해라 이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역시 절세왕이신 또 안수남 세무사님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는데 네. 개인 상담 요할 것까지도 다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을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각계 각층에서 명예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미나 시간. 자, 내 땅이 노자지인지 잠자고 있는 돈을 구별하고 싶다. 전정철 교수님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전화번호 023160000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명희 교수님의 펜션 사업 궁금하거나 지주 공동 사업 궁금하신 분들은 5월 25일 2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까지 023160000 늘 상담도 열려 있고요. 세미나도 참석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이슈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 바로 알기란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작년도 12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다거나 내가 이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또 한편으로 많이 계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등록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바로 의무 임대 기간이 되겠습니다. 단기 4년, 장기 8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만 한다. 그 안에 팔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한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 과표가 노출이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들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251만 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월 251만 원이라면 35년간의 기간 동안 약 1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35년을 기간으로 산정을 했냐면 대부분의 그 서울 시민들이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를 부르짖고 있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간 계산을 보면 총 10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현금이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내 계좌로 들어와야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내가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월세를 매달 수취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혹은 매 2년 단위로 꾸준히 전세보증금을 올리면서 추가적인 현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갖고 있다면 굳이 왜 매입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세금 때문에 파는 것부터 걱정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과거처럼 단기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극도로 정부에서 싫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 하에서 말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3억 6천짜리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 월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매 2년 단위로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져 있는 5% 인상률을 지켰을 때 10년이 지나면 얼마를 수취할 수 있는가를 뭐 환산을 해본 것입니다.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임대소득을 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2억 원이 누군가에게는 뭐 크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2억 원의 수익을 시세 차익을 통해서 얻으려면은 이제는 약 시세 차익이 5억 정도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매가가 5억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3억 6천에서 플러스 5억 정도로 매매가가 상승을 해야만 2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내 수중에 수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임대소득 2억이 결코 작은 금액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세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실투자금이 초기에 굉장히 적게 들겠죠. 6천만 원을 투자하셨을 때
5% 인상률을 지키신다 하더라도 10년이면 8,28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 투자하신다면 3억 6천과 6천 비교해보면 뭐 6채를 투자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8,288만 원에 곱하기 6입니다. 거의 5억에 가까운 추가적인 현금 수입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 매매차익을 별도로 하더라도 임대수익 자체가 굉장히 적지 않다라는 것 명확하게 수치로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현재 2018년까지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고요. 2019년도부터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또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부터 과세가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과세가 되는 그 다음 연도의 11월, 정확하게는 2020년 11월부터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도 상당 부분 또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돼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 2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소득 2천만 원을 올리시는 분이 실제 납부하게 되는 임대소득세는 여러 가지 차떼고 포떼고 감면을 받아서 연 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연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전세로 환산을 했을 때는 전세보증금 23억 원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산식에 의해서 전세보증금 23억은 연 2천만 원의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전세 투자 좋은 물건이라면 많이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임대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니냐 혹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니냐라고 미리 앞서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대사업도 엄연한 사업인 것이죠. 내 노후에 적정 노후 생활비 251만 원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자영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편의점을 운영한다.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세금과 필요 경비들과 그리고 인건비들 그 어떤 업종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임대사업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과 또 건강보험료 상의 혜택을 여러분들께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택에 대한 모든 설명이 그냥 나는 싫다, 귀찮다라는 분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지만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상가를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보유세 인상의 시도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주택에 있어서 일어날 텐데요. 이 상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 부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태생적으로 합산 배제를 받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가의 장점이 있겠죠. 이 상속 증여 시에 평가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될 텐데요. 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거의 시세와 동일하게 평가가 되는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상속 증여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도 있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진행을 해드린 강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에 의해서 또 다른 제3의 투자 수단을 강구하셔야만 하는 분들에게 잘 모르고 계셨던 그 부분들을 짚어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현장 소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현장은 광명시 소화동의 상가 현장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주도로, 이 메인 도로의 코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가의 입지로서는 최적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업지에 그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않은 저층의 상가다라는 점. 투자 가치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3층에는 현재 초밥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점이 들어와 있고 1층에 역시 식당과 양복점. 지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하상가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이게 지하상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이지만 완벽한 그 개방형의 구조를 띠고 있는 이 지하상가에 현재 미용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뭐 그 어떤 층을 보시더라도 손님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안정적인 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현장 촬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독점적인 항아리형 상권 구조를 이루고 있고 상권이 또 계속 확장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세입자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직후에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 모습을 보시자면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신축 건물이 되겠고요. 전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3층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3층 그리고 지하 1층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있는데 오늘은 전체 3층 중에 평균적인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는 3층의 상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9.3평인데요. 특이한 점은 대지가 20.7평입니다. 거의 전용 면적 규모와 맞먹는 대지 지분 규모를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가가 되는 것이겠죠. 상가 1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이 깔끔한 외관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3층에는 식당, 그리고 역시 1층에도 식당과 양복점이 들어와 있고 또 지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지하상가라고 하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음침한 그 모습을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하에 현재 미용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가의 모습인데요. 완벽하게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조권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개방형의 지하상가, 뭐 2층과 다름없는 개방형의 지하상가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가의 투자 가치를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를 살펴보시면 상가의 위치가 바로 소화동의 과거 이제 소화 택지지구로 잘 알려진 이 위치가 되겠고요. 그 주변을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항아리형 상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보 10분 이내로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약 7천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권이 이런 구조를 띌 때는 이 상권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중요할 텐데 상업지가 바로 이 구역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현장과 같이 주부들이 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차 한 잔을 마실 수가 있고 매달 한 번씩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이런 플라자형 상가가 바로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항아리형 상권이면서 또 독점적인 상권을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상가 건물 바로 뒤쪽에 추가로 약 600세대의 또 오피스텔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지는 교통 호재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구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이 되면서 광명선 경전철이 만들어지고 또 이 소화역 개통을 계획 중에 있다는 점. 바로 이 상가 현장이 들어서 있는 소화동이 되겠죠. 그리고 하남과 광명에 미니 신도시급의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구의 유발과 추가적인 교통기능의 개선, 이 지역의 상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수익성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상가이니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매매가가 4억 8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1,655만 원인데요. 비교 시세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인근에 이제 막 새롭게 분양이 되고 있는 상가 현장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동일한 층, 동일한 3층에 현재 평당 2천만 원 이상에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임대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밥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식당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서 보증금 2,300에 월 179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2021년까지인데요. 현재의 월세가 좀 작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올 8월입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이 월세에서 5% 인상 특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하시게 된다면 여름부터는 더 높은 월세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이 상가 건물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3층밖에 올라가 있지 않은 좀 상가로 상업지의 상가로서는 저층의 상가 건물인데요. 현재 용적률을 158%까지밖에 찾아먹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은 500%까지다라는 거죠. 환산을 해보면 약 3.1배입니다. 추가로 9층까지 더 지어 올릴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지 지분이 거의 20평에 달합니다. 전용 면적 29평에 대지 지분 20평. 그 넓은 대지 지분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용적률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 3배 정도 이 토지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잘 포착하신다면 안정적인 월세 수익뿐만 아니라 향후에 굉장히 양호한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이 수익성 분석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현장은 바로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 건물 9옥이 들어서 있죠. 바로 이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 그러니까 신공법으로 만들어지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 이 건물이 새로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새롭게 공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동일한 시공사가 이미 건축을 완료해 놓은 다른 현장의 샘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최근에 준공을 완료한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를 한 건물의 외관이 되겠습니다.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완벽한 주차시설과 함께 또 깔끔한 외관, 보안시설 전체적으로 잘 갖추어진 전형적인 신축 공법으로 마감이 된 다세대 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외관의 모습 한번 예시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고 현재 선분양의 방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건물은 이번 현장에 공사를 맡게 될 동일한 시공사가 강남의 주요 포인트에 지금까지 건축을 해왔던 대표적인 건물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실제 그 건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건물이 2019년 2월에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실은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고 실사용 면적 38.4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 18.76제곱미터 방 두 개,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의 투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의 투자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잡다한 부분들 다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서쪽에 지나가고 있고요. 동쪽에는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양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이 양재역 두 가지만 놓고도 이번 서초동 다세대 주택의 투자 가치를 충분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일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빅딕이라는 이 애칭이 붙어있는 지역의 과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고가도로가 굉장히 어지럽게 어떻게 보면 좀 난잡하게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양쪽 구역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도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모두 지하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위에는 새로운 땅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된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과거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던 그 바로 그 자리 위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단장이 된 녹지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과거 다운타운이었던 지역과 그리고 수변이 있었던 지역, 단절되었던 두 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땅 위에 아파트를 비롯해서 새로운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서초동,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투자 가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양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강남에서 GTX 노선이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역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강남의 두 군데의 포인트는 바로 양재와 삼성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 정거장으로 직선으로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굵직한 호재가 집중되고 있는 삼성역과 한 번에 연결이 된다는 것, 양재역 인근의 지역가치를 급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경기도권을 살펴보시더라도 GTX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그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들의 아파트 가격,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강남에서 GTX 노선이 들어가는 이 양재 삼성 구간 더 큰 상승을 기대하셔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투자 가치를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번엔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약 3억 1천만 원, 실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월세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을 예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매매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에 동일한 서초동의 전용 면적 32.37제곱미터. 이번 현장과 그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 실거래가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3억 8,500만 원이라는 가격과 이번 현장의 3억 6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수익성 충분히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적합한 지역에 적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동 다세대주택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